오늘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집에서도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다 준비하고 있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2021년 암송 열심히 외워준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2022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새노래 교회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암송 말씀 함께 외워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전도사님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시인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시인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아멘. 야 준이야, 이 돈 형이 쓸게. 알겠지? 어? 너 어디서 났어? 아 이거? 너 성경책 안에 있더라. 어? 그 할아버지가 나 용돈 준 것 11조 하려고 한 건데 안 돼. 야 고작 1,000원이잖아 하나님도 몰라. 어? 알겠지? 어... 형 쓴다. 형 간다. 안녕. 어, 안 되는데. 어? 어쩜 좋아요. 준이 동생은 정말 속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친구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멋진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맞아요. 지키지 못했어요. 정말 속상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시간이 점점 흘렀어요. 하와의 배가 점점 불러와요. 시간이 뚝딱뚝딱 흘러가고 예쁜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오 하나님, 이렇게 예쁜 아이를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이의 이름은 가인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동생 아벨이 태어났어요. 두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 어른이 되었어요. 용차! 어휴, 올해도 곡식이 풍년이 되었네. 형 가인은 밭에서 곡식을 키우는 농부가 되었어요. 예쁜 양들아, 맛있는 풀을 많이 먹고 쑥쑥 자라렴. 동생 아벨은 양을 정성껏 돌보는 목자가 되었어요. 가인은 잘 자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키운 곡식을 받아주세요. 아벨은 처음 태어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돌본 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물뿐만 아니라 그 마음,
그 믿음까지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 저기 가인 좀 보세요. 몹시 화가 났어요. 뭐야? 아벨이 드린 것만 받으셨잖아. 저 녀석 미워 죽겠네.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는 가인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선한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가인아,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러 데리고 나가 동생의 생명을 빼앗고 말았어요. 가인 형은 그만 큰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몰라요. 제가 뭐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꾸짖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이제 아무리 힘들게 밭을 갈아도 곡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보셨나 봐. 하나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친구들, 어쩌면 좋아요. 가인과 아벨은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가인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예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뉴송 친구들, 아무리 화가 나고 미워도 때리거나 밀거나 차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사랑하는 뉴송 친구들, 우리는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뉴송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가인과 아벨은, 가인과 아벨은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어요.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나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나쁜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형이랑 누나랑, 형이랑 누나랑 동생이랑,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뉴송 어린이가, 뉴송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영화부 광고입니다. 영화부 애플트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월 23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이 리틀 아기 성경으로 엄마 아빠와 재밌게 성경을 읽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광고입니다. 헬로 유튜브를 전도사님과 함께 재밌게 놀아보려고 하는데요. 예배 후 2시 줌으로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헐!